네, 안녕하세요. 레이저 인필트레이션 인생을 다닙니다. 오늘은 고우키, 드디어 돌아온 스파파이프로 돌아온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고우키, 오늘 한번 캐릭터 가이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우키 가이드를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캐릭터 특성을 한번 보죠. 일반 풍림류와 비슷한 느낌인데 기술은 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걸음 속도는 꽤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뒤로 걸음도 괜찮고 앞으로 걷는 게 꽤 빠른 편입니다. 상대한테 접근할 땐 괜찮고 빠질 때도 그렇게 늦지 않은 느낌? 이 정도면 뭐 쉼이 싸움에서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장풍, 승용권, 용권 선풍과 그리고 공중에서 제어할 수 있는 창공파동권, 그리고 고우키만의 특별한 기술인 백기습과 아수라 성공 등등을 이용해서 풍림화산류의 그 전통적인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고우키만의 트리키한 스타일로 좀 싸울 수 있는 독특한 테크니컬 캐릭터고요. 생각보다 좀 파워가 세요. 하지만 800대의 체력, 875의 스턴치와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케미보다도 25나 낮은 그 체력과 스턴치 때문에 좀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다. 방어가 약하다. 거기다 이번에 아수라 성공이 잡기 무적이 없고 앞으로는 좀 많이 가긴 하는데 뒤로 이제 좀 적게 가는 방어적인 면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운영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기본기들을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죠. 아, 서사 약본치가 물건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3프레임이고요. 이 게임에서 가장 빠른 기본기죠. 서사 약본치, 앉아 약본치 등등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용권으로 이어주고요. 승용권 등등으로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앉아 약펀치는 좀 느리긴 하지만 앉아서 쓸 수 있는 기술 중에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서서 약펀치가 카운터가 나면 근접 비봉기의 중심인 중키까지 카운터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냥 일어나면서 3프레임 비비고 중키까지. 예전에 알려드린 그 카운터 히트하기법 있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카운터 났네? 죽어버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때리다 보니까 죽었네요. 이렇게 히트 확인해서 콤보 넣기. 자, 이렇게 히트 확인 콤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앉아 약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빠르니까 여기서 앉아 중펀치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중펀치는 원래 장타 공격이긴 했는데 좀 더 앞으로 많이 뻗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좀 서서 했는데 좀 앞으로 몸을 빼는 느낌. 덕분에 발동은 좀 느려진 느낌이고요. 물론 연속기가 되기는 하는데 카운터를 빼고 자, 데미지가 중킥도 60이고 이것도 60이라서 저 콤보의 마무리로는 좀 이걸 마무리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 중펀치는 여기서 서서 중펀은 안 이어지지만 서서 중킥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콤보의 시동기로 정말 좋고 여기서 카운터가 나면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앉아 중펀치는 발동은 좀 느리지만 그래도 근접전의 중심이 될 것 같다. 서서 강펀치. 서서 강펀치는 좀 이제 예전과 똑같거든요. 스마포하고 그래서 나름 대공기로 좀 활약을 하고요. 장풍 써놓고 떨궈지는 상대한테 이렇게 써놓으면 좀 괜찮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캔슬은 안 돼요. 울트라 스파 4 후반만 하더라도 캔슬이 됐는데 대신에 강펀치를 누르는 타격 콤보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히트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크러쉬 카운터 나면 좀 더 쉽고 트리거로 캔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A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네요. 앉아 강펀치 딱 보면 좀 약간 크러쉬 카운터를 노리는 느낌이죠. 크러쉬 카운터 대형기고요. 맞으면 서서 중킥. 서서 강펀치도 들어가요. 보시면 약간 서서 강펀치에서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히트 확인을 해야 됐죠? 그렇지만 앉아 강펀치는 때리고 히트 확인을 해서 단독으로 써도 들어가요. 견제전에서 이렇게 내밀다가 히트 확인했네? CA. 이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약킥은 좀 애매한데 여기서 3프레임인 약펀치도 안 이어져요. 하지만 약킥의 좋은 점이라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안 멀어집니다. 자, 약펀치는 가드시키고 안 잡히죠? 약킥은 가드시키고 잡혀요. 그래서 점프, 톡, 잡기 이런 게 잘 먹힙니다. 톡, 톡, 잡기. 이거와 더불어서 새로 생긴 기술인 앞 강펀치를 이용하면 좀 더 이제 쉬미 게임 또는 잡기 풀기 심리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톡톡톡 쳐대면서 약간씩 걸으면은 여러 번 가드가 되네요. 뭐 이렇게 누가 맞아주겠냐마는 어쨌건 근접전에서 꽤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앉아 약킥이나 이런 거는 캔슬 안 되는데 서서 약킥은 캔슬이 돼요. 자, 그리고 중킥. 서서 중킥 물건입니다. 원래 스파4 끝자락에 서서 중킥이 굉장히 버프가 많이 되면서
앉아있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용도 때문에 정말 좋았거든요. 뭐 여기서는 용건이 안 맞지만 서서 중킥은 앉아있는 상대를 강제로 기상시켜요. 그래서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약 용건 선풍하기 무조건 맞고 콤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리에서 맞아도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맞아도 잘 맞죠? 서서 중킥이 굉장히 물건이고 주입으로도 좋고요. 안 맞을 것 같은 거리에서 장풍이나 아니면 뭐 EX 장풍 등등 아니면 용권 등등을 이렇게 주입을 해놓으면 꽤 잘 맞습니다. 앉아 중턴에서 이어지는 것도 좋고요. 서서 중킥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기상시키기 때문에 V 이따가 설명드릴 V 스킬도 이렇게 연계가 돼요. 콤보는 이렇게 100개 숲으로 마무리를 짓든가 상대방이 구석이다. 아니 내가 구석이다 그러면 내가 구석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연계도 돼요. 앉아 중킥은 좀 짧긴 한데 좋은 점이 히트 확인이 쉽습니다. 맞는 걸 보고서 나름 켄처럼 류처럼 CA나 다른 기술로 이렇게 히트 확인이 좀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 하단 공격도 있어 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기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 중킥이 짧긴 해도 히트 확인 좋다. 하지만 주로 여기서 때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용권 선풍각 또는 장풍 CA 등등을 쓰게 될 텐데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드 되면 난리 나니까 조심해서 히트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서서 강킥은 류와 비슷하지만 좀 더 느리고 앉아있는 상대에게 당연히 맞지 않죠. 세우면 다시 한번 킥 버튼을 눌러서 약킥 이런 건 안 되고 강킥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강제 연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 있는 상대한테는 이렇게 콤보를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데미지가 세니까요. 이거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예요. 앉아 강킥은 굉장히 성능 좋은 다리 후릭인데 류와 비슷해요. 그냥 스파4의 류나 고우키와 비슷한데 문제는 역시 이제는 가드되면 큰일 나죠? 하지만 류와 똑같이 V트리거로 캔슬이 가능하니까 트리거를 켜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서 이렇게 키셔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기를 좀 알아볼까요? 레버를 앞으로 하고 중펀치 두개 파살 중단이죠. 이번 작에서 이제 시즌2에서 대부분의 중단이 다 마이너스 6이 됐기 때문에 막히면 큰일 나지만 리치도 나름 긴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리거 상황에서 순옥살로 이렇게 캔슬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방이 점프를 많이 뛰려고 할 거예요. 이 중단 의식하고 그럴 때 대공기로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강펀치 여기서 맞으면 여러 가지 콤보들이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중은까지는 안 들어가요. 중까지 들어가면 좀 사기죠. 카운터 시에만 들어갑니다. 카운터 이건 널널하니까 그냥 히트 확인하시면 돼요. 하지만 평소에는 대시에서 재빨리 잡기를 푸는 상대한테 점프해서 잡기를 피하고 이렇게 때려주기. 하지만 이 공격의 약점은 이제 이렇게 점프 그랩을 하는 상대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점프 그랩을 할 상대를 때릴지 아니면 잡기만 할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콤보를 넣어줄지를 재빨리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천마공인각. 아 이번 장에서 굉장히 구려졌는데 딱 봐도 하강 속도가 엄청나게 약화됐죠? 콤보도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이 하강 속도가 너무 약해져서 끝부분에 좀 가드시킨다 싶으면 괜찮은데 너무 깊숙하게 머리 정수리를 딱 찍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불리해지니까 최소한 허벅지 정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콤보도 들어가고 불리함도 없어집니다. 필살기는 호파동권 강으로 쓰고 중으로 쓰고 약으로 쓰고의 차이가 있는데 약은 탄이 거의 끝까지 가지만 중간에 사라지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약간 오니를 약간 섞은 것 같아요. 스파4에서의 중은 중간 정도에서 좀 더 날아가고 강은 딱 중간 정도 날아갑니다. 데미지 차이는 없고요. 후반부 부분을 맞으면 다운이 안 되고 근접 부분을 맞으면 다운이 돼요. 그래서 다운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풍의 틈이 많아서 류나 켄처럼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대신에 장풍이 중간에 사라지는 걸 이용해서 이쯤에서 장풍 싸움 하다가 강으로 써주면 중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장풍을 다시 한번 쓸 타이밍이 빨리 나와요. 캔이나 류는 이 장풍이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장풍을 다시 한번 쏠 수가 없었지만 중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사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캐릭터는 기술을 써놓고 상대방한테 히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트리거 캔슬이 돼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장풍 써놓고 콤보를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가까이 가서 안전각킥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장풍 써놓고 그냥 점프 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맞으면 콤보. 이렇게 해서 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참공 파동권. 고우키의 가장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죠. 공중에서 파동권을 쓰는 기술인데 예전하고 다른 바는
제자리 점프, 백점프에서 사용이 불가해요. 무조건 전방 점프에서만. EX 버전만 제자리, 전방, 후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완전 초조공으로 쓰기는 힘들고요. 어느 정도 좀 높이가 있어야 나가요. 예전에는 저공으로 쓰면은 장풍을 쓰고 바로 고우키가 하강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튕겨져 올라간다는 느낌? 그래서 정점 정도에서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정점에서 써주면은 맞추고 내려와서 콤보도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낮게 쓰면 안 들어가죠? 오히려 고우키가 불리한 것 같죠?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사용해라 라는 캡콤의 마인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EX 버전은 데미지는 꽤 높아요. 이제 전방으로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상대방의 승용군을 좀 부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재밌게도 두 번째 탄 부분만 쏘는 거하고 데미지가 달라요. 히트 수가 잘 보시면은 던지는 탄만 맞추면은 5히트고 초반 부분을 맞추면 4히트에다가 데미지가 좀 줄어들죠? 120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EX 기술 같은 경우는 EX 백기습 같은 것에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노멀 버전도 발동이 되고요. 백기습에서 캔슬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렵게 예전에 자글파동권이 저가호초파라는 좀 오묘한 기술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느린 파동권 하나를 불에 타는 파동권 하나 쏘고 무조건 다운됩니다. 맞으면 약은 굉장히 느린 파동권 하나 발사하고요. 중은 2히트, 강은 3히트, 속도가 달라지죠, 탄 속도가. EX는 당연히 4히트인데 문제는 이 기술이 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근접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원거리에서 장풍 싸움할 때만 쓰는 거고요. 약하고 중, 강을 섞었으면은 가일이라든가 다단 히트의 장풍을 쏘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가일은 기본적으로 뭐 3히트짜리, 2히트짜리 장풍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V스킬이라든가 아니면 트리거 상태에서 소닉붐을 연타로 던지는 것들이라든가 그때 EX나 강을 가끔 던져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끔 EX로 4히트짜리를 던져주면은 아무리 가일이 소닉붐을 많이 던지더라도 한 발에 그냥 4히트짜리 장풍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장풍 싸움에서 꽤나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 같은 경우는 구속에서 맞추고 콤보도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게 들어가죠? 좀 늦게 써줘야 돼요. 야기 콤보로 들어가고요. 중은 안 들어가네요. 그럼 강도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EX는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EX 승용권 이상하게 맞죠. 또 좀 많이 기다렸다가 EX 버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특징이 가드를 얼 가드로 해놓으면은 노멀 버전은 그냥 이렇게 가드 데미지만 주죠. 근데 EX 버전은 달심의 V 트리거처럼 V 트리거 위에 올라가서 천천히 하얀색 데미지가 쌓이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초반 부분에 아주 살짝 이렇게 상대방의 체력을 불에 타서 하얀색 데미지를 주는 타이밍이 존재해요. 일반 가드 데미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드 데미지를 줍니다. 엄청나죠? 크리티컬 아치 게이지를 맥시멈 스타트로 해볼게요. 이렇게 가드 데미지만 저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 데미지 셋업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석에서 가드 데미지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드 데미지 최대한 많이 가드 데미지만으로도 저 정도 뽑을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칩 데미지 같은 걸 가드 데미지로 죽진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석에서 상대방 체력을 쭉쭉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백기습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백기습은 커맨드가 바뀌었는데 킥으로 워리겐 커맨드에서 반바퀴 장풍 커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약간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약, 중, 강에 따라서 낮은 점프를 뛰게 되는데 이후에 백기습, 참, 백기습, 충, 인, 쇠 네 가지 파생기로 나뉘어지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단 킥을 날리는 백기습, 참, 중간에 펀치 버튼 누르면 중단에 펀치 공격을 날리는 장타 공격이네요. 참, 백기습, 충, 킥을 날리면 백기습, 인, 상대방 측에서 잡기 버튼을 누르면 앉아서는 피해지만 서서는 피할 수 없는 쇠가 나가게 됩니다. 이 기술들이 스파포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백기습 이지선다를 많이 강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중심이었던 이 백기습 인이 콤보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예전 같았으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3프레임 같은 거 말고 이런 건 중은 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재빨리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낮게 맞추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발동이 많이 느려졌고 백기습 자체가 이렇게 높이 뛰는 게 아니라 낮게 뛰기 때문에 기본기에 많이 좀 털리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EX 버전은 상대방을 추적해서 때립니다. 좀 재미있게 변했어요. 초반부에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는 판정도 생겼고 좀 희한하게 변한 기술이 되어버렸네요. 여기서 EX 용권 선풍각, EX 참공 파동권 등등으로 때릴 수가 있게 됐네요. 콤보도 콤보가 좀 안정적이지 않네요, 캐릭터가. 그래서 콤보에 마무리로 써주면 좀 고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적은 없어요. 워르게만 달려있는 거고 여기에 무적이 있으면 좀 너무 좋죠. 예전처럼 무적기가 없는 상대한테 이렇게 중단을 때릴지 안전 중폰으로 세우고 서 있는 상대한테 잡기를 할지 이런 이지선단 여전하지만 기본적으로 잡기에서도 낙법이 가능하고 강제 이지선단은 좀 많이 사라진 편이에요. 하지만 무적기가 없는 상대한테 크러쉬 카운터 이런 걸 내놓고서 그 다음에 좀 이지선단을 한 번 정도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권 약 중강순으로 히트수가 올라가고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무적 시간은 중에 안정적으로 달려있고요. 콤보의 마무리로는 데미지가 센 강버전. 근데 약버전도 괜찮아요. 약버전이 좀 앞으로 멀리 나갑니다. 유나 캔에 비해서는 좀 멀리 나가기 때문에 콤보의 마무리로 대충 써도 좀 괜찮은 편이고 콤보의 끝에 이제 저가공격과 CA 같은 것들 써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트리거 캔슬도 돼요. 이 캐릭터는 필살기에서 캔슬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아 대폭 약화된 아수라 성공인데 이게 달심의 요가 텔레포트처럼 잡기 무적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타격 무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우키를 넘어뜨리고 잡기를 이렇게 깔아뒀을 경우에는 무조건 털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뒤로 가는 거는 굉장히 짧게 가죠? 많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훨씬 멀리 가기 때문에 상대를 통과하죠. 뭐 이 중간에 뭐 이렇게 순옥살이 나가나 했는데 순옥살이 나가진 않고 그냥 끝나는 부분에만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죠? 뭐 스파4에서 울트라 콤보 2번처럼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리고 CA를 설명드리면 저가공격파 거대한 기탄을 하나 날리는데 이 기술이 발동은 좀 느리지만 판정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앉아 강펀치 맞추고 단독으로도 히트가 되고요. 높이서 맞췄을 경우에는 콤보가 됩니다. 승용권으로 상대를 조금 띄워놓고 승용권을 쓰면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서 콤보로 꽤 괜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적 시간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게 겉으로 보면은 좀 화면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다리 부분에 무적이 있는 기술들한테 꽤 져요. 이부키의 앞강킥 같은 특수기에 안 맞더라고요. 아예 기탄이. 그래서 좀 히트박스를 보고 싶은데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믿고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콤보를 대충 어느 정도 좀 소개해 드리면은 CE에서 승용권 때리고 좀 더 기다렸다가 또 때려도 되고 데미지는 꽤 좋아요. CA와 연계해서 사용했을 때 단발성 기술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 나오는 점은 좋습니다. V트리거 발동하면은 순옥살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전히 커맨드는 똑같이 약펀치, 레버업, 약킥, 강펀치인데 이건 빨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스파포처럼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은 맨 마지막을 동시에 누르면은 나갔던 단축 커맨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슬라이드 됐기 때문에 나갔고 안 나가죠? 하지만 빨리 쓰면 나가긴 합니다, 여전히. 이게 빨리 쓰면 나가요. 아예 그냥 이거를 무한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타이머를. 자, 타이머를 무한으로 만들고 빨리 쓰면 나가고요. 여전히 기본기나 특수기에서 캔슬로 나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단에서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하면 코앞에서 쓸 수가 있고 점프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1프레임인지 2프레임인지 발동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해놓고 점프로 맞춰 놓겠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공격 가드대도 나가요. 그래서 얼 가드를 이제 맞춰놓고 가드 후에 캔이 고우키의 안자 강킥을 막으면 캔도 똑같이 안자 강킥을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쓰죠. 트리거 발동 이렇게 상대방의 안자 강킥을 때리는 타이밍에다가 순옥살을 겹쳐서 반격도 무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주로 이렇게 발동하겠죠. 달려가서 안자 강킥 발동했다. 그리고 낚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캔이 안재강킥을 후리고 있는데 약간 늦게 쓴 스모살에 맞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격을 공캔하거나 가드시켰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패턴 활용법이 많아집니다. 트리거 캔슬 해놓고 V트리거를 발동한 이후에 주로 장풍이나 창공파동권 등등을 쏘다가 게이지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일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미지도 굉장히 세요. 연출도 좀 이번에 많이 멋있어졌고요. 저 활용도가 많으니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V 시스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V 스킬입니다. 나한이라고 하는 좀 블로킹 비슷한 게 생겼는데 시만이나 블로킹하고 좀 달라요.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한 번밖에 가드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은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 공격을 한번 가드해 놓고 펀치 버튼, 킥 버튼으로 추가 타가 가능한데 이 기술들이 문제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틈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드시키고 나서 모든 공격들이 다 엄청나게 틈이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짓을 해서 틈을 좀 줄이는 억지 방법이 좀 있긴 합니다. 대신에 콤보로 썼을 땐 꽤 괜찮아요. 주로 쓰게 되는 거는 이게 펀치 버전이 아니라 좀 킥 버전일 겁니다. 나한의 킥. 자, 앉아 중권, 서서 중킥. 그 다음에 여기서 V스킬로 캔슬이 돼요. 그럼 킥. 자, V게이지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 때리면은 V 게이지를 많이 채울 수가 있고요. 근데 주로 많이 쓰시는 거는 이렇게 돌아서 용권이나 워리겐으로 좀 데미지를 많이 얻으실 거예요. V 스킬 한 번 더 맞추자고 이런 짓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용권을 쓰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V 스킬 킥으로 V 게이지를 한번 채웠으니까요. CA 캔슬이나 그런 건 안 되네요. 아쉽게도 뭐 필살기 등등에서 캔슬되는 것 같진 않고요. 단점이라면은 시만처럼 모든 기술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앉아서 서서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나눠서 써야 되고, 상대방 공격을 받으면 하얀색 데미지가 생기는데 그 하얀색 데미지가 시즌2에서는 회복력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4프레임당 1 차는 거에서 8프레임당 1 차는 걸로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 875인 고우키한테는 좀 리스크가 크죠. 이거 여러 번 받아내기는. 방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콤보의 마무리 등으로 써서 공격의 패턴을 좀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V리버스는 레버를 앞으로 하면서 킥인데 그냥 조금 느릿한 킥을 날리고 상대방을 다운시키는데 고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캔과 비슷하지만 발동이 좀 더 느리고 다운시킨다? 그런 성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트리거. 트리거를 발동하면 타이머로 V트리거 게이지가 바뀌고 참공파동권, 호파동권, 호승용권, 이 세 가지 기술이 연출과 파업으로 바뀌어서 완전 다른 성능의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호파동권은 끝까지 가고 엄청나게 빨라져요. 한 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승용권은 데미지가 200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성능. 데미지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무조건 강제 다운으로 만들어요. 그 참공파동권도 드디어 백점프에서 쓸 수가 있고요. 보스 버전 고우키처럼 두 발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약중강에 따라서 궤도 당연히 바뀌고요. 근데 이 기술은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다고 여기진 않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쓸 수 있네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자, 워르겐은 세 번이네요. 그러니까 워르겐이 세 번, 그리고 호파동권이 네 번, 창공파동권이 다섯 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되지 않던 연속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없던 연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 캔슬에서도 뭐 가드시키거나 하면 나가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술에서 그냥 생으로 발동이 돼요. 워리건에서 발동되는데 뭐 유불리함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 아따따 뚜겐에서도 되네요. 일단은 주로 참공파동권은 이렇게 뿌려놓고 셋업을 거는 용도로도 꽤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창공파동권 같은 경우는 백점프, 제자리점프, 전방점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압박용, 도망용 모든 면에서 다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게이지 터트려 놓고 다섯 번 사용이 가능하니까 5-6초 동안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서 계속 워리겐만 비비면서 상대 점프를 봐보면은
몇 초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기 턴을. 그래서 굉장히 여러 면으로 활용도가 높으니까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고우키의 소개와 그리고 캐릭터 운영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연속기와 그리고 특이한 것들 몇 개 보여드리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콤보를 앉아 중펀, 서서 중킥 또는 앉아 강펀, 서서 중킥, 서서 강킥 2타, 서서 중킥. 결국에 초반부만 이제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 서서 중킥으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 후에 용권 선풍과 파동권 또는 뭐 자결 EX 자결 파동권 등등 그리고 마무리 공격. 이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질 않네요. 그냥 편하게 좀 넣어도 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라면은 캐릭터가 이게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도발에도 공격 판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도 이런 좀 재미있는 퍼포먼스 콤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베깅 하는 것처럼 스탠드 상대한테 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좀 때려주고 마무리 시키면 멋있을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콤보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좀 재밌는 게 있다는 정도. 그리고 좀 실전에서 유용한 EX 워리겐 1타와 2타에서는 낙법이 불가하더라고요. 보시면 낙법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1타 캔슬 트리거, 2타 캔슬 트리거, 그래서 참공 파동권, 백기습으로 지나가기 또는 앞점프 등등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가드를 한번 풀어볼까요?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질러놓고 이런 식으로 콤보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셋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격투 게임 관련으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플레이어들을 좀 팔로우를 해두시면은 트위터에서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고우키 핫한 캐릭터인 만큼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로 캐릭터 가이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